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자 정부가 먹는 치료제 94만 명분을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처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건지 유승현 의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의 이 병원은 코로나 검사와 진료는 물론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합니다. 이런 원스톱 기간을 늘리면 먹는 치료제 투약이 손쉬워질 걸로 방역당국은 봤습니다. 그런데 이 병원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입니다. 먹는 치료제는 모두 106만 명분 도입됐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77만 3천 명분이나 남아 있습니다. 확산세가 거세진 지난주에도 팍스로비드 3,300여 명분, 라게브리오 600여 명분, 모두 4천 명분 정도만 처방됐습니다. 팍스로비드는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약성분이 많습니다. 기저질환이 우선 있는지 여부, 그리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 감기 환자의 한 3,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. 라게브리오는 투약 제한이 적은데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오해 때문에 처방이 더 저조합니다.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가 아닌가에 대한 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, 빨리 투여하면 이 약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. 처방 뒤 24시간 이내 투약 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름, 주민번호, 투약일, 기저질환 유무, 이상반응 여부 등 적을 게 많습니다. 약을 받을 수 있는 약국도 전국에 900여 개에 불과합니다. 여기서는 제일 가까운 약국이 여기서 한 1.2km 정도 떨어진 약국이 가장 가깝습니다.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교육과 안내를 확대하겠다지만 도입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. SBS 유승현입니다.